자, 의리파 박재범 씨. 네. 사랑 또는 우정. 네.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 네. 라면 뭘 선택할까요? 이게 사실 이제 사랑, 우정이 있고 사랑 둘 다 같은 거 아닌가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만약에 네. 나중에 누구랑 결혼을 해요. 네. 근데 그분이 네. 진짜 제일 친한 네. 베스트 프렌드. 네. 만약에 동엽이 형이에요. 네. 동엽이 형을 안 봐야 나는 결혼하겠다. 난 저 사람 싫다. 아... 저 사람 보지 말아라.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내 입장, 개인적인 입장은 결혼했으면 좋겠어. 너무 고민하지 마. 아, 근데 저는 만약에 베스트 프렌드가 동엽이 형님이면 가능한데 제 지금 제 지금 베스트 프렌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극단적인 질문 하나 더 할게. 우정을 선택하셨어요. 그 친구, 그 제일 친한 친구인데 내 여자친구가 결혼할 사람은 아니고 네. 내가 좋아하는 지금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갑자기 그 친구를 좋아한대. 오. 그건 안 되지. 그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럼 아 얘기 나온 김에 아까 네. 내 절친이 여자친구가 네. 더 서운해요? 아니면 내 여자친구를 꿰 있는 그 남자 친구. 내 친구가 네. 더 서운해요? 누가 더 서운해? 이게 만난 그 기간도 중요한 거. 2년 만났어. 2년 만났어. 기간이 굉장히 많았어. 아, 이거 만드는 거. 정말. 애매하게 2년 네. 만났어. 2년이면 절친한테 더. 아, 절친? 네, 서운하죠. 네. 5년. 이게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지지난주부터 바뀌었어요. 아, 그래? 아, 소매이 바뀌었구나. 좀 새로운 걸 해보자. 그래서 저를 섭외했구나. 좋습니다.